엄마. 엄마 지금 들고 있는 오일이 세레니티 블렌드 아로마 오일. 이게 흥분을 진정시켜줘. 엄마가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렇지.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때 얘가 좀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대. 어때? 냄새 좀 나네. 냄새가 어때? 좀 약간 진약한? 이 오일을 그 마스크에 잘 발라봐. 이거 매일매일 수시로 있잖아. 좀 발라줘.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거랑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완시키는 그런 오일이 같이 들어있대. 신경 안정에 탁월하대. 한번 그냥 쓱 발라. 응, 됐다. 얘가 긴장을 진정시켜주고 숙면하는 데 도움을 준대. 진짜 먹을 수 맛있대, 맛있대. 끼나? 응, 껴봐. 어때? 맛있네. 껴봐. 어때? 엄마 이제 여기다가 비 오는 날 사람 그림을 그려줘. 색깔 아무거나 해서 색깔 고르나. 그죠? 엄마 마음대로. 이렇게 말 알았어. 그럼 이렇게 다 그렸어? 응. 지금 이게 다 그린 거라고? 응.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봐. 지금 응. 얘는 기분이 어때? 비 맞고 있어서? 기분이 괜찮아. 기분이 좋은 편이야. 기분이 좋은 편이야? 근데 왜 비 오는데 얘 왜 우산 안 쓰고 있어? 그래서 그게 얼른 어려워. 응? 그러는 게 어려워서 이래가. 그럼 얘 비 맞고 있네? 비 맞고 있지. 근데 비 맞아도 그래도 기분은 좋은 것 같네. 누구 만나러 가? 아니. 그러면? 그냥 혼자 있어. 그냥 혼자 있다고?
비 맞고 걷는. 그냥 혼자 비 맞고 걸어? 응. 왜? 왜? 응. 왜 혼자 비 맞고 걷고 있어? 그림이 무슨 테스트냐면 비 오는 날 사람 그림을 그리라고 했잖아. 이게 비가 엄마의 스트레스야. 엄마가 현재 받고 있는 스트레스. 그러니까 비의 양이 엄마가 많다라는 건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야, 엄마는. 근데 엄마 지금 우산으로 아예 쓰지도 않았지. 근데 우산은 내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엄마는 우산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돼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우산을 그렸거든.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엄마는 그러는 게 힘든 사람이야. 그대로 다 받고 있잖아. 그 왜 빗줄기를 보통 사람들이 비가 내리면 이렇게 일자로 쭉 안 내리는데 왜 일자로 쭉 내렸어? 일자에서는 약간 비슷하면 일자에는 비슷하게. 그러니까 왜 비를 이렇게? 그러니까 엄마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양이 엄청나. 비 맞고 싶으니까 비 맞았지.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엄마가 그래도 표정에서 그나마 밝아. 이 사람의 그림 자체가 엄마라고 생각을 하면 돼. 엄마 본인이야. 근데 엄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 모르는 사람 같다. 이 그림에서는 엄마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데 우산도 안 쓰고 있고 비 맞고 있잖아.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외부 자극을 받아도 엄마가 더 스트레스가 많이 받지. 스트레스를 받아서 비를 맞고 있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우산을 그리던가 아니면 비옷을 그린다던가 뭔가 내가 이 비를 가릴 만한 내가 이랬잖아. 비 오는 날 사람 그림 그려봐. 그러면 뭔가 비 오는 날 사람 그림은 좀 그런 거잖아. 우산을 써서 이게 비를 막아야 되잖아. 안 막고 있잖아. 그려요. 인사 한번 해.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진 않나 보네. 약은 몇 개 먹어요 하루에? 약 세 봉지. 두 봉지면 되죠. 세 봉지. 세 봉지면 몇 알이에요? 10개 넘지. 15?